안녕하세요, 우리 보석이들. Hello, everyone. It's Milkan and I'm Ami. 안녕.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BTS 아미가 된지좀 오래됐는데 정말 방탄을 너무 사랑하고 이번에 멤버십도 또 갱신을 비싼 걸로 한 아미인데요. 이번에 제가 너무 또 좋아하는 콜드플레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My Universe라는 BTS랑 콜랩한 뮤비가 나왔는데 이 뮤비를 사실 아까 낮에 엄마랑 같이 그 라이브로 봤어요. 이제 바로 올라온 거를. 근데 이 뮤비가 너무 잘 만들었고 컬러적으로 상징적인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설명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이제 한국말로 하니까 이제 외국 아미들은 알아먹기 힘들 수 있지만 혹시 여권 되시는 아미분 있으면 자막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막 이런 우주가 보이는데 각자 다른 그 행성들을 링크해주는 그 우주선 있잖아요. 그 우주선 컬러를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주선 외곽에 이렇게 약간 하트 모양 같은 여기 보이는 게 일단 보랏빛으로 되어 있고, 보랏빛이 곳곳이 들어가 있어. 블루. 자, 이 블루가 또 이제 블루가 들어가 있는데, 블루는 저는 이제 어떤 색으로 봤냐면은, 블루가 주제에 따라서 담겨진 뜻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설명하면 블루라는 컬러는 프리덤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되게 자유로운 그런 이미지가 강하고 더불어서 이 콜드플레이가 다 멤버들이 영국인들이란 말이에요. 영국은 이제 국기에도 블루가 되게 상징적으로 많이 쓰여가지고 그래서 또 들어간 게 아닌가라 싶은데 이 뮤비에서 보면은 블루랑 퍼플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블루는 약간 콜드플레이 영역 그런 느낌에서 많이 나오고 퍼플은 방탄의 영역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보고 그다음에 노 노란색도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핑크색도 같이 유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ALL이라고 파란색으로 쓰는 걸볼수 있어요. 콜드플레이 영역에서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블루 컬러를 먼저 가져온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배경을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색이 많은데 일단 메인 컬러는 블루예요. 블루 컬러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뒤에 핑크 컬러가 있는데, 핑크 혹은 이제 약간 색 빠진 레드라고 볼 수도 있고요. 크리스 마틴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은 또 여기서 영국인 요소가 보이는 게, 블루가 들어가 있고, 레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탄을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기 때문에, 퍼플이 역시 들어가 있어요. 그럼 화이트는 어디 있느냐? 배경에 일단 전반적으로 화이트 컬러가 또 깔려 있고, 다른 멤버들도 이제 화이트 옷을 입고 있어서, 영국적인 그런 상징 컬러도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방탄의 그 보랏빛도 같이 엮여가지고, 우리가 콜라보레이션을 했다, 한다라는 것을 일단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콜드플레이의 행성에서는 되게 이렇게 막 블루, 핑크, 퍼플, 뭐, 옐로우도 보이고 조금씩 다채로운 색이 보이는데, 방탄이 있는 행성에서는 되게 배경들이 무채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는 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영국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되게 다양한 민족들이 거기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아직 그렇게 다양한 민족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약간 컬러스러운 느낌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계속 볼게요. 블루. 블루가 많이 들어갔죠? 이때는 아직 안 보이는데 지금 이제 나중에 방탄 홀로그램 보일 때그 외곽 글리치가 퍼플로 방탄 애들이 많이 빛나고 이것도 한번 더 집중해서 봐보세요. 아, 천국이. 네네. 너무 신났어. 가라앉아. 자, 이때부터 방탄이드 글리치 보면 약간 보랏빛이 많이 들어간 게 보일 거예요. 블루에서 이제. 이 트랜지션 진짜. 아유, 진짜 현실에선 불가능하지만 CG니까 할 수는 이 트랜지션 보고 내가 진짜 여러분 저 박사 전공으로 공연 예술 애니메이션까지 했는데 아 진짜 이거는 너무 너무 머리 좋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여기서도 감시 카메라를 깨는 거 보면은 자유를 향한 퍼포먼스가 이제 보이죠. 그리고 곳곳이 이렇게 옐로우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옐로우 요소 때문에 이 전곡인 버터를 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계속 노란색이 하면서 이게 우리는 알잖아 이제. 그리고 세계인들도 알 거 아니에요. 노란색 버터 하는 또 방탄이 있으니까 이런 요소도 저는 컬러적으로 되게 잘 넣었다 생각하고. 그리고 보이죠? 크리스 지금 콜드플레이 애들 글리치 같은 경우는 블루빛으로 빛나는 게 보이고. 노란색도 행성이 노란색인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버터라는 인식도 일단 1차적으로 암이라서 들었지만 또 이게 노란빛과 주황빛이 같이 보이고 역시 노란색 배경 전체적인 색감이 노란색이 많이 보이는데 노란색은 컬러적인 의미로서 여러 가지 지역이나 이런 것들에서 의미가 되게 다양하긴 한데요. 보통으로는 우리 미니언즈가 노란색이잖아요. 해피, 행복을 뜻하는 게 옐로우. 근데 어떤 곳에는 되게 안 좋은 색으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단 전국 공용적으로는 되게 기분 좋은 색이라서 일단 이 컬러를 집어넣은 게 보였고. 그리고 이제 로봇이 보이잖아요. 로봇은 이제 무생물인데 이 음악이 생물을 건너뛰어서 무생물까지도 굉장히 좋아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걸 저는 보여줘서 여기서 또 한번 환기가 되었어요. 자, 여기서도 봉이 보라색인 것도 깨알. 이것 또한 진짜 이런 깨알깨알 숨어있는 게 너무 좋고 또 로봇 눈이랑 빛나는 거 봐. 이건 또 블루야. 그냥 로봇도 전체적인 배경색이 노란색이야. 정말 컬러 잘 썼어. 보시지. 이거 너무 귀엽더라. 리깅이랑 저 개인적으로 저 오리 외계인들 모델링 너무 잘 됐고 리깅 너무 잘 돼가지고 와우 박수칩니다. 아주 역시 전문가들. 아, 진이. 근데 보라색이죠? 광주야들. 자, 이 트랜지션 정말 뻔하지만 잘 쓰면 이렇게 멋있는 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결국 라운드, 지구는 둥글고 굴려서 저기나 여기나 결국 우린 같이 있고 연결돼 있고. 근데 이런 트랜지션도 그냥 고른 게 아니야. 연결돼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거고. 그 초반에서는 그 V로 싹 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평행적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런 트랜지션은 너랑 BTS랑 콜드플레이, We're Equal, 우리는 같아. 그렇기 때문에 평행적으로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서 컬러 보면은 그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타임 호우? 이거 블랙 호우? 컬러 호우? 하여튼 이 홀로 움직일 때 퍼플 블루 같이 이런 상징적인 컬러가 많이 보이고. 그리고 크리스를 감싼 아우라 컬러 보세요. 일단 블루죠. 역시 이 뮤비에서 콜드플레이 상징적인 컬러는 블루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한테. 그리고 또 컬러 보면은 좀 화이트도 보이고 레드도 보이고 블루도 보이고 진짜 무지개색으로 또 레인보우 다 보이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인종을 다 연결시키는 것이 노래가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는 일단 주체적인 크리스가 그걸 연결시킨다. 콜드플레이 노래니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튼 정말 머리 잘 썼어요. 참 전곡이 정말 헤맑다. 정말 잘 썼어 컬러. 이 트랜지션 될 때 컬러도 봐봐. 트랜지션 되는 컬러도 보이죠? 블루에서 퍼플로 넘어가는 거. 그러면서 화이트빛도 같이 보는데 레드도 보여. 영국 그런 느낌도 넣으면서 정말 잘했다니까. 정말 잘했다. 아휴.
연기 잘했어요. 형 연기 잘했어. 연기 잘했어, 크리스. Shut it down. 야, 진짜 이 배열 아, 한 거 봐. 너무 최고다. 3분의 1. 아. 보랏빛과 다시 내부도 정말 색 잘했더라고요. 누가 이거 아이디어 짠 거지? 보랏빛, 초록빛도 있고 블루. 일단 보라가 지배적으로 많으니까 너무 좋았어. 난 이거. 아. 그 여기서 저는 보면서 무섭지 않고 안정이 됐던 게요.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창문이 지금 하트로 되어 있는데 저 빨아들이는 저 홀이 지금 레드로 빛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하트의 컬러는 결국 레드란 말이야. 아시죠? 보통 많이 쓰는 이모지에서 레드로 쓰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컷을 보면서 전혀 무서운 결과가 나올 리가 없고 빛날 게 보이고 다시 한번 이런 게 너무 보여서 상징적인 이런 게 너무 좋았어. 만약 이 하트가 초록색으로 빛났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무서웠을 거야. 우리 디즈니에서도 되게 악당 역할로 많이 쓰는 게 초록색이잖아요. 아, 이런 걸 보면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거야. 뮤비를 보면서 너무 무섭지 않게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게. 자, 여기서도 크리스가 팔을 내렸는데 버튼을 누르죠. 매치 컷. 나도 정말 매치컷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그 행동을 유추할 수 있잖아. 똑똑한 거예요. 크, 어려워비. 그리고 뒤에 행성 보면은 청록인데 청록은 이제 아시다시피 초록과 블루가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청록도 어디를 가면 의미가 되게 많지만 컬러적으로 보면은 가장 좋은 의미 두 개가 섞였다 보는 게 블루는 약간 프리덤, 자유 이런 걸 많이 해서 실제로 넷플릭스나 옛날 중세시대 이런 드라마 배경 보면은 되게 블루를 상징적으로 쓰는 게 정말 많아요. 근데 또 초록은 색깔에서는 그린은 peaceful 되게 편안하고 힐링되고 모든 게 다 나아지고 아픈 게 없는 이런 것도 초록색을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쓰이는 컬러인데 이 두 개가 혼합된 컬러가 이런 청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또 코로나 다음을 이제 봐가지고 코로나가 없어지면 우리 굉장히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시 이제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물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지만 아무튼 이 초록이 주는 의미성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너무 선택 잘했어. 여기서 막 그냥 목성 같은 막 갈색이야 봐. 태가 막. 느낌 안 나지? 오, 제이오. 여기서 이제 가죠. 저는 그래서 사실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 레드 하트 때문에. 그래. 전 우리 다 방탄이들이 다른 버전의 뮤비를 만들어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댄스 브레이크를 크리스가 만들어준 이 댄스 브레이크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우리가 잘 보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둘 일은 없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방탄 애들 버전의 그런 뮤비도 아주 기대하고 있고요. 상징 컬러가 딱 지금 블루랑 퍼플로 보이고 중간중간 이 옐로우나 뭐 레드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도 너무너무 잘 해놨고요. 핑크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핑크의 의미 또한 보면은 뭐지, 애정, 하트 이런 걸 뜻하잖아요. 핑크는 주로 이제 사랑애적인 것을 많이 넣기 때문에 이러한 하여튼 그것들이 다 연결돼 있고 그 컬러는 결국 컬러 휠이라 하잖아요. 연결이 또 돼 있어요. 컬러끼리 다 이렇게 순환이 된단 말이야. 또 그런 의미도 전 이제 보이니까 아 정말 색감 너무 잘 썼다. 진짜 나는 이 아트 디렉팅 하시고 이 3D 넣으시고 이펙트 넣고 막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그런 노력과 수고가 갈려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레전더리한 그런 뮤비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한 이제 마이 유니버스 컬러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야 여기서도 봐봐 인피니티랑 옐로우랑 블루랑 딱 다 보이잖아.
방탄 말고도 다른 많은 가수들의 뮤비가 요즘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진짜 컬러적인 그런 게 너무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데 재밌고 보는 질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 가수들 거 뮤비 보다가 갑자기 외국 보면은 저 예산이다. 약간 좀 심심하다. 이런 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만큼 많은 전문가들 투입을 했고 이 세계관을 만들고 이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많은 시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발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혹시 또 영상이 또 마이 유니버스가 나오면은 그거에서 또 말할 게 있다면 제가 한번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뷰티 말고도 이런 영상 찍어봤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